자기를 포기하거나 자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얻은 부와 명예와 귀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자기가 버는 재산들을 통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웁니다. 곳곳에 자선단체를 세웁니다. 많은 일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베풀고 섬기는 일에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사업을 일으켜서 그 일으킬 수익금을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55세 때 1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98세까지 누리는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는 성자였다. 록펠러는 부와 귀와 명예가 있었지만 존경받는 인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